지난 4월 이상저온으로 인한 낙과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시군마다 피해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. 문경시의 경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과수농가를 직접 방문해 피해 현황을 파악했고 문경시는 피해 농가가 농업재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. 문경 지역에는 지난 4월 이상저온으로 사과와 오미자 등의 낙과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달 말 우박 피해까지 발생해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